네, 여러분들 특별 편성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모시고요. 지금 안진걸 소장님이 급하게 조선일보를 고발, 이미 고발도 하셨지만 조선일보와의 전쟁 선포를 했는데 이번에 어떤 건으로 또 조선일보를 고발을 하는지 제가 좀 모시고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급하게. 예. 지금 예. 그래갖고 이번 고발 건은 조선일보 어떤 건이지? 그 전에 네 번 고발했는데 네. 윤석열 검찰 수하지 않고 있다. 이건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네네. 이번 건은 요즘에 정의기억연대 사태 보니까 네. 일종의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부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개선에 나가고 국민한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마치 정의기억연대가 엄청난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윤미향 당선자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파렴치범으로 지금 몰아가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 선두에 조선일보가 있더라는 거죠. 뭐든지 조선일보가 예, 선두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작에는 조선일보가 예, 선두예요. 아베 극우 집단하고 조선일보 집단 지금 신나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제 막말 대잔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예를 들면 팩트에 근거해서 팩트 근거에서 비판하는 거라면 100번을 양보해서 그러느냐 할 수도 있고 일부 과장하는 것까지는 참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의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님에 네. 대한 가짜 뉴스? 아니요. 우리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가 나죠? 첫 번째 윤미향 당선자가 최근 그전에 엄청난 가짜 뉴스들도 많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한 가짜 뉴스. 윤미향 당선자가 김복동 장학금을 마치 빼돌려서 그렇죠. 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김복동 장학금이 2016년도에 생겼습니다. 따님에게 윤미향 당선자가 페이스북에 김복동 장학금을 줬다는 이제 일종의 김복동 할머님의 선행이나 미담에 대한 네네. 고마운 표현 썼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엄마 아빠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도와준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일종의 이제 존경과 풍자를 담아가지고 죄송한 마음 나서 FM 장학금을 한 바 있었잖아요. FM 장학금. 파더머드 장학금. 그러니까 부모님이 등록금을 도와주신 건데, 이제. 당연히 그거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장학금 못 받은 자기 자신을 좀 위로도 하면서 풍자도 하는 말이 FM 장학금이잖아요. 파더머드 장학금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김복동 할머니는 그 전에도 보니까 이런 주변 사람들 많이 도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장학금이라기도 하고 또는 너무 뭐 미담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네. 2010년 전후에서도 여기저기 많은 선행을 하셨더라고요. 어렵게 받은 돈이나 벌어놓은 돈을 여기저기 많이 쓰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2010년대 너무 고마워서 우리 딸이 대학 가는데 김복동 할머님이 그러니까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지원해 준 것을 김복동 장학금이라는 감사의 표현을 썼는데 김복동 장학금 2016년대에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복동 장학금을 빼돌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팩트가 아닌데 그것을 연도 시차가 안 맞네요. 예,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김복동 장학금을 빼돌려서 딸을 도와준 것처럼 가짜 뉴스를 그렇죠. 근데 그 김복동 장학금을 2010년에 줬다고 하는 그 유명 당선자의 페이스북 바로 이어서 페이스북에 보면요. 네. 김복동 할머님이 우리 딸을 어렸을 때부터 예뻐하셔가지고. 용돈식으로 줬다라고 예. 얘기해요. 그 대학 들어갈 때 용돈,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 장려금 응원금식으로 줬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설명이. 네. 그걸 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페이스북을 다 이렇게 검사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마치 윤미향 씨가, 윤미향 당선인이 파렴치범인 것처럼 심지어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님과 관련된 그 귀한 장학금을 빼돌려서 빼돌 1, 첫 번째 횡령범, 두 번째 빼돌려서 자기 가족에게 쓴 파렴치범으로 몬 겁니다. 이건 정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정의기억연대 사태에 대해서 보면 우리 범민주당 지자들 사이에서도 뭐 갑론을박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체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식의 가짜뉴스 어떤 정말 30년 헌신해 오신 분에 대해서 마치 최순실급의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음모 이건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나경원 씨 12번 고발을 사실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돈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 고발은 쉬어야겠다.
고발시고 차라리 민생경제 살리는 공부 열심히 하고 예, 예. 아까 이제 우리 앞분에서 방송했던 재난긴급지원금 효과 같은 거 분석하고 너무 좋잖아요 지금 예. 특히 저는 이제 가을에 한 번 더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캠페인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매달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달 주면 제일 좋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저기 3차 추경 상황도 좀 보고 예, 예. 또 국민적 합의도 좀 필요하니까 뭐 개총수님의 의견과 저도 정서적으로는 똑같지만 어쨌든 하반기에 최소한 이게 8월 30일 날 다 끝나고 나면 소비절벽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네. 그럼 또 한껏 경기 좀 살아나다가 제가 볼 때는 네. 추석 전에 한 번 더 풀 것 같아요. 저는 네. 추석 전에 진짜 한번 풀어야 된다고 풀어야 생각합니다. 돼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뭐 전국 20만 원 이야기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저소득층들에게는 다시 한번 100만 원 가까이 그다음에 고소득층들은 뭐 20에서 30을 주더라도 이렇게 약간 차등해서 주더라도 모든 분의 주자는 의견을 한번 다시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 데 전념하려고 그랬는데 조선 뭐 이런 가짜 뉴스. 그다음에 그래서 저 열받아서 이제 고발 언제 고발하실 거예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고발할 거예요. 내용은요? 그 윤미향 당선자의 가짜 뉴스를 가지고 네. 윤미향 당선자나 정의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김목동 장학금 관계자 모든 사람들의 명예를 짓밟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저기 전기통신망의 허위사 유포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온라인에 버젓이 올려놓고 퍼뜨렸으니까요. 이런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한 분이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분의 업무를 아예 그러니까 일종의 일본의 일본 제국자들의 전쟁 범죄에 대한 만행 전쟁 범죄 만행에 대한 사죄와 그다음에 배상 이런 업무를 방해하게 한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일을 못하게 버리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그 우리 국민들 열받아하는 그런 일부 기자들 과도한 취재로 아예 지금 의원실 앞에서 막 진을 치면서 점심도 못 드시러 가신대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좀 알아봤더니 네. 그 535실 앞에 진을 치고 있어갖고 네. 점심 식사도 못하러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공격하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요. 알죠.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언론에서. 그렇죠. 그러면 사주모나 법세련 이런 극우 단체들. 애들이 극우라고 하면 또 고발당할 수 있을까? 극우 성향의 단체들. 그 극우 성향의 단체인지 뭔지. 저는 극우라고 얘기하지 단체들. 않아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나타납니다. 단체가 나타나서 고발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패턴 다 아시죠? 네. 그 다음 현상을 알려드릴게요. 뭐냐. 여기저기서 이제 시민단체를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이 내 돈 내 나라라고 하면서 후원금 반환 단체를 만들어요. 예. 얘네들이 이게 요즘 이게 새로 나온 패턴이에요. 후원금 반환 단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대로 이제 정의기억 연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정의기억 연대에 후원을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 예. 그런 패턴이에요. 이게 새로 생긴 게 후원도 안 한 새끼들이 후원 소송인단을 만들어요. 여론을 그러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압박을 하려고. 예. 예. 그리고 저희 아니 왜 제가 왜 잠깐 말 끊어서 예. 미안한 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저희 개국본을 사준모가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무고를 너무 남발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 됐었잖아요. 저것도 예. 저희가 그래서 사준모 저희가 조만간 한번 좀 지켜보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도 이번에 사준모가 고발했는데 얘네들이 딱 저희로 고발하자마자 개국본 보이스피싱 갖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피해자인데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촛불 집회에 들어갔던 후원금 반환 운동을 하겠다. 뭐 여기저기서 이제 사이트에 조그만 게 이제 뭐 이상한 사람들이 보여요. 저희 후원금 반환을 해달라는 사람 3명이가 있었어요. 네. 실패. 네. 네. 하여튼 그런 식의 패턴이 좀 생기니까 예, 예. 좀 말씀드리고. 네, 예. 그러니까 구성야 단체나 또는 정말 사법시험 존치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정책 목표를 알리기 위해서 과도한 폭법선언하는 단체들의 고발이 가지는 성격을 언론인들이 알 텐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서 특별해주고 심지어 YTN이나 연합뉴스까지 국민의 세금을 직접 지원받거나 300억 이상의 준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이런 언론 공영 그러니까 공영 언론 또는 준공영 언론까지 나서서 대서 특별히 해주고요. 정말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언론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사실도 아니고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엄청난 마녀사냥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윤미향 사태를 보면요.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이제 극악무도한 이제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의거에서 과장한 거라면 백벌양보해서 내가 화를 내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렇죠. 두 번째 또 조선일보가 최근에 내보낸 가짜뉴스 중에 정말 살벌한 가짜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북한? 아니 북한 말고 먼저 청와대 비서관. 아, 정구철 그 비서관님. 이미 이분은 사건 터지기 전에 이미 4월 달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그런데 그 이번에 비서관이서 한꺼번에 뭐 탁현민 의전 비서관, 한정우 홍보기획 비서관 이런 분들 인사를 맞춰서 하려고 잠시 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국정 컨트롤 타운데 자기가 그만둘 싶을 때 다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후임자 인수인계 그다음에 국정 컨트롤 타에 공백 염시 처리한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도 한 두세 달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런 사정을 조금만 물어봐 알 수도 있는데 이청국철 비서관의 배우자가 정의기억년대 사무총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정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고 한 분은 정말 일본 제국자들의 전쟁범죄 사죄와 배상을 받기 애를 쓰는 분들이면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느닷없이 정구철이 최근에 사표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정의영의 사무총장이다. 뭐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마치 무슨 엄청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뻥을 친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프레임이 윤미향과 청와대를 엮으려고 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엮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가 뒤에서 정의영인데 사주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또는 비호하고 있다라는 배우의 청와대가 있다. 이거를 만들려고 그런 청와대랑 거죠. 엮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마침 두 사람이 이제 부부관계를 알아낸 다음에 그렇죠. 최근에 이제 사표 낸 지는 오래됐는데 취재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속였다 할 정도로 너무나 조그맣게 보면 알 수 있는 왜냐면 곧 비서관 인사가 지금 얘기한 데 있었으니까 실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비서관 인사가 며칠 차이도 아닙니다. 다 알 수 있던 건데 이 정구철의 와이프가 정의연대 사무총장이어서 마치 정의연대 사무총장의 남편이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을 했으면 불똥이 청와대 뛸까봐 서둘러서 사표를 받은 것처럼 명백한 가짜 뉴스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몇 가짜 뉴스인데 그러니까 몇 건을 고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두 개를 중심으로요. 네네. 고발할 건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뭐 약간의 과장 보도가 아니라. 명백히 가짜 뉴스 보도가 많습니다. 안 소장님, 저희랑 같이 해야 될 운동이 조선일보만 하면 안 돼요. 그 조선일보를 보고 똑같이 베껴갖고 기사를 낸 그 언론도 같이 다 해버려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것들을 함부로 조선일보 기사를 한 놈만 패야 된다. 한 놈만 패자. 정말 아니 이게 고소할 때 조선 어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피고발의 대상을 늘리면 되는데 네. 그동안 제가 네 번 연속 조선일보와 방실가를 고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기사를 쓴 기자 당사자 그렇죠 기자들 모셔야 돼 데스크 그다음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이렇게 묶어서 이제 고발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또 개총수님이 제안 주셨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함부로 앞으로 조중동의 어떤 기사를 이것들이 똑같아 오타도 똑같아요 그대로 베껴서 써요 그대로 그렇죠. 그런 기사 못 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정구철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정의연 삼총장 사람은 한 명은 아까 말한 청와대 한 명은 정의경 누나라는 정말 박봉만 받고 열심히 일하는 귀한 운동을 활동을 한 단체에서 일한 분들이 네. 이제 부부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아, 저 부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역사적인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부부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네. 마치 정의경 누나는 파렴치 집단에 있는 파렴치한 간부이고 근데 알고 볼 때 남편이 청와대 비서관이어가지고 아 이게 청와대 불똥을 뛸까봐 억지로 갑자기 사표를 받은 것처럼 가짜 뉴스를 만든 겁니다.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가짜 뉴스다. 그래서 이 두 개 대표적인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랑 개국본이 할 일은 우리도 다 고소해야 돼요. 저희도 앞으로 할 일이 딴 거 없어요. 조금만 의혹 있으면 다 고소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도 100% 공감하는 게요. 그동안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때문에 제가 상당히 너그러운 게 있었잖아요. 민주주의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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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웬만한 비판 참아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웬만한 비판은 제가 참아 넘기고 심지어는 그 비판 중에 제가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는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떤 비판이나 성찰이 아니라 아예 마녀사냥, 가짜뉴스까지 동원해갖고 마녀사냥으로 아예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일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걸 완전히 백지화하고 일본의 사죄 앞에서 제대로 받겠다는 사람들의 이 기세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친일 매국노 행위를 다시 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동원하는 거고 열심히 살아온 범민주 진보 인사들을 흠집을 내가지고 그놈이 그놈인 거 똑같다라는 식의 정치 혐오주의를 퍼뜨린 다음에 그럼 그 결과는 결국 미래통합당 세력이 또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서 연대를 좀 하시죠, 저희랑. 고소연대. 네. 좋습니다. 네. 개국본이 또 공동. 아, 저희도 고소 엄청 하거든요, 지금.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희는 개국본을 비난하고 개국본에 대해서 허위사실 비방을 하는 자들도 저희는 싹 다 고소해요. 네. 그런 인간들이 없어져야지 윤미향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 똥파리 새끼들. 예. 아, 그럼 뭐 좀 아무튼. 얼굴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걸어놓고 윤미향 공격하고 앉아있고 윤미향 공천한 이해찬 욕하고 있고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 좀 최근에 저도 이렇게 SNS 도는 거 보니까 아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를 들면 정의인 연대가 회계가 불실했고 할머님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면 거기까지만 지적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아시죠? 방금 개총설이 풋난 것처럼 아예 그게 아니라 윤미향하고 정의인 연대를 쓰레기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앞장서고 그렇죠. 있대요. 근데 그게 지금 아베나 구구단체가 하는 짓이고 조중동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말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뭐 민주당을 진짜 사내에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는 짓은 쟤네들이 문재인 정부나 그 우리 그동안 한일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온 모든 분들의 노력을 짓밟는 결과 그다음에 미래통합당과 가장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정말 잘못된 활동은 혹시라도 범민주당 지지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줄게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걱정의 수준이더라고요. 걔네들은 더 웃긴 거는요. 조중동의 허위 날조 기사를 믿어요. 아, 언제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중동 기사를 보고 걔네들의 근거가 조중동 기사를 보고 지금 이번에 그 정부처 위성한 보도를 보면서 무슨 일만 터지면 어떻게든 청와대랑 연동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매도하려고 앞장서는 세력이 조중동인데 조중동과 똑같은 행동이나 그런 발언하고 다니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정말 스타트업 제가 이제 스타트업 저도 후원 회원이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이제 TBS 고소 연대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고소 연대. 무조건 저희도 고소할 게 너무 많아서 저희도 오늘도 유저 몇 명. 저희 개국본을 비판하고 제차가 벤츠 S클래스래요. 네. 그 좀 사줘라 그랬어요 제가. 그 중앙일보 기자 그 오보 뭐죠?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보고 그렇게 저를 또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싹 다 고소를 해야 돼요. 왜 그러죠 도대체? 그런 만약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으면 그건 서로 존중하면 될 일인데 그런 식으로까지 막 음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조중동 수법으로 우리 범민주 세력을 교란시키고 상처를 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